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서 오세요. 고생했다고 덕담하면 천 비트. 여보세요? 네, 양녀님. 아, 예. 아, 참 올해 고생이 많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됐어요. 제가 급하게 그 어머니가 그 된장찌개를 해놨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전화를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뭔가 탈룰라 같긴 한데 애매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아니 씨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해주신 거랑 전화를 끊는 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 저희 엄마 된장찌개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 전화 안 끊고 된장찌개를 후루룩 할 수 있다든지 아 잠깐만 밥을 먹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든지 아 충분히 상황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제가 어제 야밤에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왜 전화했냐고 카톡을 하셨고 제가 덕담 미션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잖아요. 아니요, 저 카톡을 저분을 고백하셨잖아요. 카톡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덕담 미션이 미션자가 다시 오셨어요. 다시 하라고? 악녀야. 올해 한 해 너무 고생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서 또 내년에도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악녀가 되었으면 좋겠단다. 덕담 미션, 덕담을 하라고 하시는 미션이 있었어. 진짜 덕담이야? 아니 뭐 다 반전 없고? 꺾기 없고? 그냥 내 의도를 넣어서 꺾을까? 아니야, 오빠 머리 끝을 꺾일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훈훈하게, 훈훈하게 끝내는 것도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트위터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애인 대행을 하는 사람이 됐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트위터를 해킹당해가지고 안 쓰는 계정이 됐거든요. 용산과 수지, 오산, 도봉, 애인대행하고 사람들한테 그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혜원아, 왕나나님 여기 해킹당한 것 같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예, 네 애인대행 완화합니다 이러고 막 저기 막 그냥 무시했거든. 다 그냥 그런 애들 막 하고 웃었어. 근데 유일하게 악녀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키키키키키 하고 아유 다음에 트위터 조심하세요 하는데 악녀만 유일하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안 해주시라고 그냥 비싸요 막 이런 게 하고 금액은 네 뭐 좀 비싸니 그 한번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말씀해주셔야지 제가 비싼지 안 비싼지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가 있어요 그 나쁜 남자 컨셉 아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쁜 남자 컨셉은 제가 그 맛보기로 지금 먼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럼 뭐 잠깐 여자친구에 비유하셔가지고 저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지금 딱 지금 하루 된 거예요. 헤어지는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만난 지 하루가 된 거예요. 아, 저기 왔어? 헤어져. 안녕, 왔니, 전 여친? 추천 받았어.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악녀에 더, 저기, 이용하게 해보고 싶으면은, 저희 비용 지불하면 되니까, 서비스는 1월부터 시작할 거야. 다른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싶으면 말하렴. 나도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아,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짧은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상의 만족감을 저희가 드리는 어떤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댕 서비스 완화날 이용해주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특수들도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320만원 도네이트부터 가능하고요. 그 단위는 10분 단위입니다. 터치 안됩니다. 지나친 애정 행각 안되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애인 대행 맞아요? 애인 대행의 대행인거임. 사실 악녀님도 일시불로 1200만원 정도를 선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VIP 고객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업 명목이 세금적인 이유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하실 때 제 명의에다가
70% 입금하시고 나머지 30%는 이혜은 씨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오해는 없어요. 단지 이제 첫 번째 고객님이셨고 1200만 원 먼저 내셨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니 뭐 7대3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미리 3대7을 나눠가지고 저에게 7, 그 다음에 악녀에게 3을 준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고객님들한테는 할인을 드린다. 320만 원에서 초특가 할인, 무려 1% 좀 안 되게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딱 300에 맞춰서 317만원? 8만원 정도에 맞춰드릴 수 있어요. 올해 2019년 한정이라 2020년부터는 가격이 두 배로 뛰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행사 떨이 세일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벌써 지금 매진 임박. 지금 남은 기회가 다음 자리가 여기 숫자가 뜹니다. 남은 자리가 하나 남았네요. 마감 임박이라서 지금 결제를 안 하시면은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전에 기부요? 요정님 어서오세요. 지금도 계속 연락이 쇄도하고 있어요. 진짜 쏘면 할 거야? 네! 당연하죠. 317만원에 노터치, 지나친 애정표현 금지. 수익금은 전액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합니다. 여러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천안에서 한 분, 이제 인천에서 한 분, 이렇게, 네, 70% 천안 사람이 좀 많이 불우해요. 그래서 70%를 이제 천안 불우한 이웃,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이제 인천 불우한 이웃에게 이렇게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악평 또 아장 쪽가 패러온 거야. 아니요, 패러온 게 아니고, 저희 동업자가 아니고 손님입니다.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시크릿이란 도서를 보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우주의 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저랑 데이트를 하신 악녀님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세상에 운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방금 로또에 3번 연속 당첨되셨습니다. 수분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랑 애인데이 서비스 이용했을 뿐인데 지금 벌써 두바이 여행 티켓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더 이상 트수가 아닙니다. 트물주라 불려야 합니다. 요새 트수 중에 건물 없는 사람 누구 있누? 이 소리가 나오는 그 세상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이면 가장 운 지수가 높을 때예요. 이게 통계학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12월 28일 1, 2, 2, 8, 자 숫자를 모두 합치면은 13 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3은 무엇을 의미하냐? 13 무엇을 의미하냐? 13은 어떻게 보면은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은 무엇을 상징하냐?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이슨 전기톱. 그렇죠? 13일의 그 제이슨 전기톱 그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죠. 네. 이런 것들이 역설적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 방해해서 죄송한데 사이비 방송으로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사시길 바래요. 사이비 방송이 아니어서 저는 지금까지 정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청렴하고 결백하고 맑고 깨끗한 방송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셔도 저는 정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나에게 현타가 와. 현타가 아닙니다. 광명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아니 내가 왜 이걸 보지? 이건 아니에요. 봐봐요, 멀쩡한 정신이 바뀐 사람이 이 방송을 왜 보고 있겠습니까? 악녀님을 애인 대용으로 모실 수 있냐고요? 악녀 같은 경우는 코스가 크게 두 가지 코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자친구. 두 번째, 죽여버릴 것 같은 여자친구. 악녀님 같은 경우는 애인 대용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단돈 한 2천원, 3천원이면 됩니다. 2천, 3천원 정말 싼데, 한데 이상하게 데이트를 끝나신 분들은 얼굴에 피떡이 된 채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만족한 나머지 상대에게 모든 전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잠깐만, 방금 유튜브 가게 떴었나? 엔딩 극 잡아야지. 네. 아이,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그 와나나의 애인 대행 서비스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고객님의 생생한 후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혹시 그 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당연히 별 5개죠. 정말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정말 전 재산 그냥 콩팥까지 빼서 갖다 바칠 만큼 엄청난 서비스였죠? 당연하죠. 한 번도
벌써 저희 고객님 중 한 분은 양 콩팥을 다 빼버려가지고 이미 인공 콩팥으로 다니신 그렇게 인기 많은 저희 애인 여행 서비스 많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저희 2020년을 맞아 악녀 대행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2020년부터는 이제 저도 함께하는 네. 애인 대행 서비스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시작합니다. 2,000원에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노라라는 슬로건이 있는 그런 엔딩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남자친구 10분 동안 터치 없이 애정 행각 없이 다 가능합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악녀님. 감사합니다.